피자마스터 양미향입니다. 네, 여러분 일요일에 이렇게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보시기 위해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 1강은 강선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사업 설명이 있고요. 제 2강은 성공회계 강의의 강주영 스타마스터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애터미의 모든 시작은 사원으로 시작합니다. 사원 공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모두 사원 준비. 야! 시작! 믿음에 굳게 서며. 맞아. 네, 감사합니다. 힘차게 사원을 외쳐주셔서 정말 힘이 나는 일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제1강 사업설명 강의를 맡게 되실 부천탑의 에너자이저 강선혜 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선혜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탑 다이아몬드 마스터 강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네, 나는 오늘부터 꿈 지도를 그린다. 우리는 길을 잃으면 지도를 펼칩니다. 지도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지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 않을까요? 특별한 목표도 없이 그저 저도 열심히만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꿈 지도를 제가 그동안 그려왔다면 제 인생도 많이 달라졌겠죠. 이제 길을 헤매지 않고 꿈을 꾸고 희망을 향해 애터미 지도가 안내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부터 꿈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28년간 미술 학원을 경영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고요. 천직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일지 저출산과 필수 과목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이들 수도 많이 줄고요. 그러던 중에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부동산을 경영하고 계셨기에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불투명한 수입으로 불안감이 생기던 중 제가 애터미 사업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에 대한 기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왜 시작해야 되는지,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지,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의학기술의 발달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많은 연세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이나 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또 이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요. 경제도 저성장 시대로 변화됐고요. 또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사회는 여러 가지 복잡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도 큰데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아이들은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수업을 하면서 과제만 학교에다 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런 그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중에서 온라인 쇼핑은 소비자가 늘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고요. 백신도 많은 분들이 맞으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인가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유럽에서는 제3차 코로나처럼 또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삶의 변화를 보면은 여행이나 항공이나 운수나 공연 예술 같은 것도요. 매출이 많이 급감되었었습니다. 환영문이 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여행도 못 갔고 듣고 싶은, 보고 싶은 공연도 듣지를 못했죠. 그런데 또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은 나홀로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미 기준 금리도 보면은요. 국내의 기준 금리가 연 1% 밑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이거는 금리가 떨어짐으로 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뿐 아니라 2020년 무디스의 경제 성장률 예상을 보면은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돼서 0.1%나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로 확산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위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됨에 따라서요.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달도 아주 크게 발달되었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 많이 생겼고요. 인간의 손으로 하던 모든 작업들을 이제는 AI가 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로봇이 또 서빙도 하는 것들도 저도 보았는데요. 또 바리스타, 네, 커피도 이제 로봇이 이제 해주는 그런 시대가 대응됐습니다. 인건비가 로봇이 서빙도 해주고 또 이렇게 각종 서비스를 해주다 보니까 인간보다 사람보다 3분의 1 정도 감축됐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자,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를요. 50에서 60세 정도에 은퇴를 하는데요. 보통 은퇴를 하면 30년에서 40년 정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보면은요. 65세에서 85세까지 20년간 국민연금을 탈 수 있거든요. 보면 수령액이 한 88만 원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보면은 243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은퇴 뒤에도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정말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자식의 노역이 되어 벌벌 떠는 부모가 늘고 있다. 핏줄도 끊어버리는 돈.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부촌이 아닙니다. 빌라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우신 그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곳인데요. 얼마 전에 83세 어르신이 방 두 칸짜리 월세 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따님이나 뭐 아드님이나 자녀분과 같이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요. 그냥 점심을 사주고 싶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단독주택을 갖고 계셨는데 딸이 넓은 평수로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집을 처분하고 딸 집으로 들어가셨답니다. 그런데 잠시 며칠 동안에 친척집에 갔다 와서 보니까 당신의 짐들이 없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그걸 왜 버렸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묵은 짐인데 엄마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버렸다라고 했답니다. 그 어머님께서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고 정말 너무 좀 화가 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딸의 자녀들을 돌보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우울증까지 생겨서 정말 독립하고 싶다고 저에게 집을 알아봐 달라고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항상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100세 장수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한국은요. OECD의 노인 빈곤층이 1위입니다. 45.1%나 되고요. 잠재적 하류 노인이라고 해서 수입도 없고
또 소외되거나 또 저축도 없는 그런 노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살아온 날만큼 살아갈 날도 이제 길어진 우리 노인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저도 닥칠 그런 노인의 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노동소득도 있고 자본소득도 있는데요. 노동소득은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으로 얻어내는 수익이죠. 자본소득은 재산의 소유자가 그 소득을 이용해서 얻는 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또 금융소득은 우리가 예금이나 이자 뭐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배당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스템 소득은요, 돈이 열리는 나무를 키우는 것이 바로 시스템 소득인데요. 애터미의 소득이 바로 시스템 소득이 되겠습니다.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소득이다. 네, 부동산 건물주는요, 임대료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음원소득이나 인쇄소득, 또 은행이자, 유튜브 광고 수익 같은 그런 소득이 있는데요. 우리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은 시스템 소득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말씀드리면요, 그 5억의 구분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임대료가 한 150에서 1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5억을 벌려면 월 200만 원을 1년으로 계산하면 2,400만 원이고요.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한 4억 8천 정도 됩니다. 제 나이가 58세인데요. 제가 20년을 모아야지만 78세에 4억 8천에 라는 것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임대소득도 5억에 150이나 160 정도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우리 애터미의 시스템 소득은요, 5억의 가치는 틀립니다. 바로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5억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죠. 미래의 부자는 플랫폼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0.1%의 플랫폼 부자가 나머지 99.9%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네, 애터미의 개인화 쇼핑몰도 있죠. 우리가 온택트 시대에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온라인 시장에서 무한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비회원도 구매가 가능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애터미 비즈니스의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나 정보를 마음껏 올리고 또 나만의 쇼핑몰로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애터미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애터미 회사는 일반적인 유통 구조와는 틀립니다. 직접 판매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접 판매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직접 판매 사업에는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또 다단계 판매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애터미와 아메이, 뭐 유산화 같은 건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판매 사업을 할 때 직접 판매,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이 회사를 보면은요, 바로 이마트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신세계 롯데백화점도 직접 판매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애터미처럼 다단계 판매 사업자 수는 한 130개에서 되는데요. 한번 매출을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다단계 판매 총 매출액이요, 2008년에는 2조 1956억 원이었는데 2019년은 5조 2284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그 시장 매출이요, 굉장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글로벌 직접 판매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큰데요.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고요. 3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또 애터미 매출의 업계 순위를 보면은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다른 타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아메이와 애터미만 비교해도요, 그전에는 아메이가 1위였는데요. 지금은 애터미가 1위가 됐습니다. 아메이는 코로나 시기에 좀 잠재적으로 좀 멈추고 있었다면 성장이, 애터미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10년 애터미 매출 현황도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20년까지 보면은요,
정말 계단식으로 쭉쭉쭉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의 매출이 1조 800억 원이었는데요. 글로벌 통합 매출로 봐도 1조 5천억이나 됩니다. 또 애터미는요,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요, 일본, 캐나다 여러 나라의 22개국의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요. 해외 회원만 해도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다면요, 정말 회사를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 선택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우선 경영자의 마인드를 좀 봐야 되겠죠. 경영자가 독식하는 회사라면 절대 안 되겠죠. 소비자를 위하는 회사, 그리고 우리 회사에 계신 모든 임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회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난 상품이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제품 자체가 너무 비싸거나 하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고 정말 좋은 품질의 그런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보상체계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보상체계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바뀐다면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항상 우리가 교육하고 배우고 네,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애터미 사업의 특징을 보면요,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바이너리 구조는 두 줄 마케팅인데요. 두 줄 마케팅인 것을 보면 다른 타사보다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입비나 유지비나 진입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입하실 때 가입비 없으셨고요. 또 유지해야 된다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내가 유지한다 유지비도 없다는 얘기 들으셨죠. 또 진입할 때 물건을 뭐 300이든 500이든 이렇게 물건을 꼭 사야 된다는 그 진입비도 없다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무한단계와 무한누적으로 인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회원들도요.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거기서 올라오는 그 누적 점수도 저희들이 다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원마케팅에서요. 해외에서도 가입을 해도 저희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또 애터미에서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서요. 10년 뒤에 가입 사업을 하셨든 지금 사업을 하셨든 상한선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자, 애터미 사업의 강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인맥이 아니어도 된다. 저도 친구를 한 명 가입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또 친구를 가입을 하고 주변 분들을 이렇게 가입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맥이 없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어도 된다. 네, 똑똑한 사람들만 사업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맥이 많지 않았지만, 나의 능력이 좋지 않았지만, 나의 능력이 부족해도 제 밑에 하부에 또 새로운 능력자들이 계속 만나지게 되거든요. 또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글로벌인 거 아시죠? 끝까지 하면 성공합니다. 애터미 시스템은 정말 누구나 시스템대로만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끝까지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평범한 서민이 부자로 성공하신 분들의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이곳에 보면요. 20대에서 80대까지 계시고요. 직업도 주부부터 의사, 또 다양한 직업 중이 계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당시 28세였던 로얄 마스터 주선아 씨가 보이는데요. 2018년에 28세였다고 하는데요. 연봉 3억입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요. 또 임혜자 크라운 마스터님은요. 69세에 서민을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81세에 연봉 8억 크라운 마스터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승급 스피치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제가 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이제 60이다 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임혜자 크라운 마스터님 앞에서는 나이 얘기를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애터미는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고 직업과 상관없이 부자로 평민이 부자로 만드는 그 성공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배지를 사실은 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 1년 차인데요. 성공자 클럽에 들어가면 이렇게 배지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뭐 오토판매사, 리더스 클럽, 로얄마스터, 크라운 리더스 이렇게 연봉 사업까지 이 배지가 지금
클럽에 들어가면 이 배지를 달게 되는데요. 저도 이런 배지를 꼭 한번 달아보고 싶습니다. 네, 애터미의 수장이시죠. 박항일 회장님이십니다. 직접 판매 회장님이신데요. 지금 박항일 회장님은 무역의 날 2019년에 1억 불 수출의 탑을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네, 창업 10년 매출 1조의 시대를 열다. 애터미는 국내에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유통 기업입니다. 지난해 유통 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7천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셨었는데요. 회장님의 성공 전략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또 글로벌화해서 시장 확대를 하시겠다고 그러시고요. 상생 추구하는 애터미 문화를 성공 전략으로 삼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애터미 사옥이 보이는데요. 제가 3일 전에 지금 이 공주 본사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그 원데이 세미나 때 저의 직계이신 양미향 본부장님께서 본사 강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함께 공주회를 가보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본사를 가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가보았는데요. 가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회사마저 할 정도로 너무 따뜻한 분위기였고요. 무슨 카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셨고요. 무엇보다 이 벽면 내에 있던 수많은 상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애터미 유명한 제품 있죠. 해모임. 해모임 앞에서도 제가 한 컷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본사에 가보니까 더욱더 애터미를 사업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네, 매일경제TV에서도요, 우리 박항일 회장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제1의 경영 목표로 삼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 활동을 펼치는 애터미라고 이렇게 소개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제19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대상 수상도 받으셨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24명에도 들으셨습니다. 바로 양질의 일터로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구현하고 있는 그 회사를 선정해서 주는 건데 우리 애터미 회사가 100대 기업 중에 대상을 수상한 겁니다. 아, 그뿐 아니고요. 또 우리는 그 기적의 시작, 네, 컨벤션이죠. 컨벤션에도 우리 그 박항일 회장님이요. 120억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항상 기부하고 계시고요. 또 컨벤션은 한 어린이가 자리 가능한 성인 될 때까지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데요. 최초라고 하네요. 120억을 기부한 게. 네, 그뿐 아니고요. 우리 애터미에 자랑하는 우리 품목이 있죠. 6년 연속 동종업계 단일 품목 매출 1위를 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해모임인데요. 세모임은 건강기능식품 1,755억 원어치, 네, 그리고 앱솔루트 있고요, 버페임 있고요, 유산균 있고, 치약 플러스가 있습니다. 해모임을 보면은요, 1세대 해모임은 20mm가 30포였는데요, 48포, 54포, 지금은 60포. 이렇게 가격도 내리면서 양은, 용량은 더 늘려가는 지금 현재의 그 해모임입니다. 네, 정말 얼마 전이었죠. 정말 자랑할 만한데요. 화장품 업계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이 세종대왕상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는데요. 조선왕조 실로 5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세종대왕님이신데 그 세종대왕 이름이 들어간 상이 있는데요. 그게 특허 기술상이라는 겁니다. 특허를 신청하는 21만 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12만 건만 특허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허 12만 건 중에 최고의 특허에게 주는 상이 바로 세종대왕상인데 우리 애터미 애슬러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특허 기술상을 받은 겁니다. 네, 그 조형물로는 특히 대상인 세종대왕상 수상한 내역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는데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상도 그렇지만요. 트러플 크라운 발성, NEP 인증과 장영실상, 세종대왕상,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수상을 했습니다.
뿐 아니라 저도 좋아하는 건데요. 폼프린팅이 있는데요. 폼프린팅은 120ml였는데 150ml, 치약도 180ml였는데 200ml로 이렇게 용량이 또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좋은 제품을 쓰다 보면 또 항상 반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국내 동종업계 가운데서요 가장 낮은 수준의 반품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품률이 0.19%, 거의 반품을 안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제품을 전달했지만 반품하겠다는 분을 제가 아직 못 봤었습니다. 또 국내외 통합 약 한 1,5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순수 글로벌 회원수도 320만 명 되고요. 중국 회원수도 380만 명. 그래서 통합으로 한 1,500만 명의 회원이 되는데요. 2009년에 시작했지만 사실 지금 2019년에서 2020년대에 거의 1,000만 명까지 이렇게 굉장한 속도로 저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애터미의 글로벌 유통 전략이죠. GSGS,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애터미의 해외 전략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모든 나라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제품질의 제품들을 애터미를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곧 현재 맞춤형 생산 판매라는 겁니다. 해외에서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구상에 알지 못했던 그곳에서 좋은 제품을 찾아내서 글로벌 수출을 통해 애터미를 친숙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도 이 캄보디아 후추를 잘 몰랐었는데요. 캄보디아는 정말 후추가 유명하고요. 또 스타킹은 일본 쇼스타킹이 있고요. 멕시코, 아보카도 오일도 있고요. 네, 이렇게 특화된 제품을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연결해 주는 셈이죠. 앞으로 인도에는요, 2025년부터 약간 400억 정도 투자해서 공장을 설립하실 예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뿐 아니고요. 애터미가 다단계 판매 업체에 최초로 CSM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인증 받은 회사를 보면은요, 면세점이나 홈쇼핑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애터미가 CSM 인증을 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애터미 사업은요, 처음에 소비자가 되시는 겁니다. 좋은 제품 싸게 공급받아서 소비자로 우선 시작하시고요. 쓰다 보면 정말 모든 제품을 마트 체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마트 체인지를 하다 보면 또 주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드셔요. 아, 싸고 너무 좋은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서로 나눠 쓰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당을 받게 되다 보니까 또 저도 한번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비즈니스 파트너가 저희와 함께 되는 건데요. 네, 수당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후원수당, 직후수당, 승부 프로모션, 교육수당 이렇게 네 가지 수당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35%를요, 우리가 회원수당으로 주는데요. 직후수당은 10%, 후원수당은 22%, 센터 운영비로는 한 3% 정도가 이렇게 수당으로 발생이 됩니다. 우리 후원수당은요, 매주 화요일에 발생되는데요. 본인 기준에 하위 회원들의 매출을 포인트로 1회 정산합니다. 그리고 소득에는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네, 여기 30만 PB라고 써있는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 오늘 노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는데요. 제가 제품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30만 PB 포인트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바이너리라고 그랬잖아요. 좌측 우측에 두 라인으로 제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가족들에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5만 PB, 10만 PB, PB가 점점점 올라와서 좌측에는 30만 PB라는 그 포인트가 이렇게 쌓였고요. 우측에는 또 30만 포인트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쌓이면 우리가 15점이라는 점수를 주는데 약 6만 5천 원의 후원수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도 6만 5천 원의 후원수당을 받았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 30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당을 받고 보니 저도 이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제 친구에게 소개하고 또 제 친구가 열심히 제품을 쓰다가 또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의 밑에 하부에서 이 포인트가 점점 쌓이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됩니다.
사업자들이 나오고 또 소비자들이 한 사람에서 늘다 보니까 70만 포인트 좌측 우측 150만, 240만, 600만, 2천만, 나중에 5천만 이런 PB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은 1년 차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포인트가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언젠가는 꿈을 꾸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5천만 PB, 하루에 한 130만 원에 이렇게 수원수당이 들어오는데요. 이 구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좌측에 50만 PB, 우측에 50만 PB가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의 수당을 받아가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130만 원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더 이상 받아가지지 않더라도 다 밑에 있는 하위 매출로 우리가 수당을 나눠주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의 상한선 말씀드렸죠? 5천만 원 상한선이 있어서 10년 전에 하신 분이나 지금 하신 분이나 항상 저 끝에서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또 글로벌 원마켓이라고 말씀드렸죠. 해외에 나와 같은 아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입을 하고요. 그 가입들을 하신 분들이 우리가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폼 클렌징 하나를 써도 제 밑에 포인트로 들어오고요. 또 그 밑에서 계속해서 글로벌 원마켓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든 포인트는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후원수당 이외에도 직급수당이 있는데요. 이건 비즈니스 파트너를 키워내고 팀을 관리하는 능력을 15일 단위로 평가해서 주는 보너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터미에서는 7단계가 있는데요. 판매사, 팀장, 국장, 본부장, 총본부장, 단장, 사단장 이렇게 7개의 직급이 있습니다. 제 1학년입니다. 바로 판매사인데요. 이 판매사는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 1일에서 15일 동안에 이런 매출이 일어난다면 판매사가 됩니다. 후원수당은요, 한 5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직급수당도 한 50만 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연 매출로 올라오는 게 우리가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보름 동안이기 때문에 1차, 2차 내가 이렇게 판매가 250만 포인트씩 또 매출이 일어난다면 저는 200만 원의 시스템 소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2학년이 팀장인데요. 제가 지금 팀장인데 팀장의 직급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좌측 판매사 2분, 우측 판매사 2분, 그래서 후원수당 130만 원, 직급수당 70만 원, 200만 원의 시스템 소득을 얻게 됩니다. 국장님은요. 팀장 2분, 또 오른쪽 좌측 우측 팀장 2분 있어야 되고요. 후원수당은 300만 원, 직급수당은 2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의 시스템 소득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일에서 15일 보름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네, 본부장님이 계시는데요. 본부장님은 좌측으로 국장 2분, 우측으로 국장 2분, 후원수당 500만 원, 직급수당 500만 원,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1000만 원의 시스템 소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외에 총장님, 단장님, 임페리어님이 계시는데요. 임페리어님은 후원수당이 1500만 원이고요. 직급수당이 1억입니다. 근데 임페리어님 밑에 보면요. 단장님이 두 분 계시고 또 좌측 우측 단장님, 단장님 이렇게 계시는데요. 이 1억도 보름이라고 생각하면 2억의 매출이 있는 거죠. 그뿐 아니고 후원수당도 받았고 직급수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하한다고 또 축하 프로모션까지 있습니다. 1학년 세일즈, 2학년 다이아몬드 마스터에게는요. 해머의 한 박스하고 더페임, 그 다음에 이브닝 케어도 주고요. 회복도 이렇게 줍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가 있고요. 샤론 로즈는 200만 원 현금, 그리고 스타 마스터 현금 1000만 원,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 가족 여행권을 이메일을 받습니다. 로얄 마스터님은 현금 5천만 원이고요. 꿈 활동비 월 200만 원 사용 권한을 주시고 중대형 승용차 대여비 제공으로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3회를 받습니다. 또 크라운 마스터님에게는 현금 3억 원이고요. 후원 활동비로 5천만 원 사용 권한을 주시고요. 대형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3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이죠. 임페리얼님은요. 이렇게 박강일 회장님께서 지배차로 10억 원을 주시고요. 후원활동비 월 1000만 원 사용권을 주시고요. 대형 승용차 지급 50평 오피스텔 제공해 주시고요. 개인 비서, 운전기사,
해외여행 10박 12일을 짓게 가족 여행권 예매를 주십니다. 저는 부동산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부동산도 요즘에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저는 노동 수입이 아닌 시스템 소득을 선택했습니다. 잠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애터민 시스템 소득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은 소중하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팡일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생생하게 꿈을 꿔라. 네, 저는 생생하게 꿈을 꾸고 애터미의 꿈 기도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럭저럭한 삶이 아닌 내 희망의 삶을 선택하고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장난 제 인생을 수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1강 강선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똑똑한 사업사명 잘 들으셨나요? 네, 아나운서 같은 명료한 목소리로 아주 잘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일산에서 이제 스타마스터님을 모실 건데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성공자의 길로 가고 계시는 미모의 강주영 스타마스터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힘찬 박수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과찬의 칭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함께 성공을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일산 마두센터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애터미 BPO 강주영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멋진 강사님 강의도 들으셨죠? 예, 아마 애터미가 오늘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 사업자님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수년 전에 가족으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던 과정 속에서 정말 잘 살고 싶고 또 수입,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찾던 과정 속에서 이 네트워크의 비전을 알게 됐습니다.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돈 버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이 네트워크의 비전을 봤던 거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입을 벌고 함께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즉 어떤 공동의 어떤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 그게 네트워크이구나 그런 비전을 보게 됐고요.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강영일 총장님이 가족이신데요. 그 전에도 또 워낙에 또 네트워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저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주로 했던 것들은 이런 그 건강식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취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전달했던 과정이 있는데요. 덕분에 무수히 많은 제품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저한테 처음 네트워크를 전달해 줬던 분은 A사 아시죠? 글로벌? 예, 제가 아미 제품을 처음에 경험하게 됐었고요. 항상 제가 직장 생활을 해온 과정 속에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이 두 가지가 쉽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근무처가 병원이었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두 가지 다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건강만큼은 건강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요. 세월은 피해갈 수 없듯이 이 질병에 대한 것도 진짜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숙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환자분들도 보고 또 그 속에서 경제적인 고민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건강을 잃기 전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당연히 건강보조식품이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또 비교해보면서
이왕이면 주변 사람들한테 품질 좋은 제품 그리고 가격도 부담 없는 제품 먹으라고 많이 전달해 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지금 대대적으로 코로나가 이 전 국민을 교육시켰기 때문에요. 이 면역에 대한 인지만큼은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고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아 그래 내가 좋은 제품은 먹을 의향이 있어 이렇게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다양한 제품 속에서 어떤 거를 먹고 어떤 거를 안 먹어야 되는지 그런 기준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애터미 하는 일들 가치는 너무 많죠.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지만 함께 성공하고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속에서 건강도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 명분과 가치가 너무 당당하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시고 행복한 삶 누리시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 웃음꽃 피는 그런 생활을 하시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제품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식품은 되게 다양하게 출시가 될 것 같고요. 또 그 속에서 이 건강보조식품이 메인이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도 가장 독보적으로 이 애터미는 너무 차별성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 애터미를 만난 분들은 정말 행운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가장 큰 축복이 애터미와의 만남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축복은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해모임도 너무 좋고 사실은 저는 제품만 생각하면요 미소가 많이 띄어지거든요. 유산균도 너무 좋고 근데 수년간 제가 이렇게 전달해오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떤 제품을 드셔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드시는 방법을 조금 잘못해서 효과를 좀 못 보는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면 그분이 우리 제품을 잘 접하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데도 그리고 건강 진짜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유산균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물론 이제 이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도움이 안 되는 부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중에는 유산균도 너무 많죠. 예, 완전히 지금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인체는 다양하고 이 장내 환경도 다양하고 그분의 식생활이나 생활 패턴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맞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효과를 더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양한 사례 속에서 찾아낸 거는 그분이 우리 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경험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팁은 제가 판매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소비자 구축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도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제품 그 유산균도 4개월치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그냥 한 달분은요 일주일이나 열흘을 기준으로 둬서 그분이 애터미에 좀 매니아가 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산균도요 사실 들어가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별로 효과를 못 보는 부분이 있고 글쎄 뭐 다이어트 제품은 정말 고가인데도 먹었을 때 아 이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그 판단을 내리는 데는 조금 빨리 판단을 내리시는데요. 이 유산균은 잘 정립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은 이렇게 집중해서 처음에 딱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집중해서 그분이 먹을 수 있게끔만 해주시고 그리고 한 번에 왕창 몰아서 드시라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시게끔 하면 그 효과가 잘 안착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뭐 단순히 그냥 화장실만 가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황금색 변을 넣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제대로 효과를 본다 그러면요. 몸에 염증이 사라지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통증도 경감을 시켜주게 되고 이런 아토피나 피부 쪽으로도 많이 개선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유산균 하나만큼도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애터미 제품이구나. 제가 그렇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그분이 느낄 수도 있고 또 완전 매니아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결국에는 국민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하는 거죠. 네, 너무 크게 갔나요? 네, 그만큼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제가 제품에 맨날 개거품 물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어떤 부분을 나눌까 생각하다가요. 보면은 아까도 이제 애터미는 굉장히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것 같아요. 이미 APP라고 그래서 개인 퍼스널 플랫폼까지 진화하고 있거든요. 아마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속도와 그런 강력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애터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돼야 되죠. 즉 내가 잘 돼야 되죠. 내 옆에 우리 함께하는 스폰서님, 파트너님 함께 잘 돼야 되죠. 그럴 때는 과연 어떤 게 필요할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리더거든요. 중간 사업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봤던 책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내용과 함께 저도 제 경험치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준비를 했고요. 월 초에 제가 세웠던 계획은 다들 다 지키고 계신가요? 네, 책을 많이 읽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건강만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도 운동을 생활해야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거는 지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스폰서님들이 좋은 책도 많이 권해주셨어요. 뭐 짐 로저스의 돈의 미래, 2030 축의 전환 너무 진짜 다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 서적이죠. 그런 걸 통해서 진짜 내가 미래를 인지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명분과 가치로 이 애터미를 전달해야겠구나 그런 것도 다지게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서적보다도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저는 되게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이 좀 강한 사람인데 사람과의 관계심 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계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이 책도 원래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전에 네트워크를 하면서 우리 스폰서님이 하재청 총장님이 권해주셨던 책인데요. 그때는 별로 뻔한 내용인데 뭐 와닿겠어?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렸던 책이 최근에 다시 꼼꼼하게 보게 되니까요. 그냥 애터미더라고요. 지금 내가 부족한 점. 그리고 앞으로 이걸 개선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어떤 뿌듯함 그런 거를 갖게 됐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나요?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저는 사실은 이 제목이 와닿았어요. 그전에는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따뜻한 사람 곁에 따뜻한 사람이 오고 서로 마음을 공유했을 때 일이 정말 잘 진행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여기에 들어있던 이 내용 따뜻한 카리스마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챕터를 보니까요. 다 애터미더라고요. 10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자기 표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나를 먼저 오픈을 하고 내가 잘났든 부족하든 지금 현재의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고 애터미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애터미를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부족한데 이분한테 요청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하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완전히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총장님은 나는 부채가 있다.
그래서 애터미를 한다. 나는 근데 이 부채를 꼭 갚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들도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고 내가 또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줘서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애터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너무 좋겠다. 저는 이 자기 표현력을 사실은 나의 인생 시나리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지금 APPB 이제 실행하고 있죠. 다들 인증 받으셨나요? 예, 아마 거창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해모이 물고 있는 사진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니면 내 자녀 아니면 친구하고 이렇게 애터미 제품이든 애터미를 공유하는 사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설프지만 뭐든지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점점 성장해 가고 꽉 차고 내실있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몇 가지를 찍어서 저희가 이제 인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학계와 합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애터미는 전 세계를 먹고 진짜 전 세계에 탑이 되겠다고 야심차게 포부를 내비친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 인증받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애터미 하는 이유도 올리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도 올리고 그래서 나를 진짜 드러내자 이게 첫 번째더라고요. 그래야만 진짜 따뜻한 관계십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게요 공감 능력이래요. 이거는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부터의 시작이 관계 시작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인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저하고 계속 롱런하느냐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내 위주가 아니라 서로가 쌍방을 맞아야 계속 롱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목숨을 걸만한 최대의 자산이다까지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세 번째 중요한 게 신뢰래요. 우리가 신뢰는 정말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굉장히 포괄적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 지키는 거 그다음에 또 그 사람 약속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 사람과의 믿음에 저버리는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도 있을 거고 또 대외적으로는 큰 어떤 명분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성공시켜 예수 하고 데려왔어요. 그럼 어떡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짜 희노애락이 다 진행되잖아요. 우리 일이. 그런데 좋을 때면 기쁠 때만 내 게 아니고 기쁠 때만 좋을 때가 아니고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짜 그 사람 입장에서 그와의 약속을 지켜주는 거. 그게 정말 신뢰구나. 제일 안타까웠던 게 애터미가 정말 옷구슬이고 정말 큰 보석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어떠한 난관 속에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관계십으로 이 끈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 여기서도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이 설득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애터미로 다 해석을 했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설득은 그냥 강압적으로 내가 어떤 지령을 내리듯이 그냥 이거 좋아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설득력은 그가 스스로 내가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나한테 이득이 뭔지 그래서 그가 선택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설득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서 설득한 거는 오래가잖아요. 네, 남이 주는 거는 내 거가 아니듯이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맞춰주는 거 진짜 자기 스스로 그거를 초이스하게끔 하는 게 진정한 설득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건 겸손에 대한 부분인데요. 겸손은 끝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읽었던 책인데 여기서 또 애터미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녹아있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에 사원의 겸손이잖아요. 근데 이 겸손이 말은 겸손한다고 하는데 행동에서나 이 생각 자체가 겸손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각 자체의 겸손이 딱 정립이 되어 있는 분은 행동도 그렇고 이 말씨에서도 그렇고 다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겸손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아 내가 다시 인지하고 큰 거는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에서라도 이걸 한번 실천해 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저도 와닿는 부분이 많았던 챕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거절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뭘까? 왜 잘 나가다가 거절의 기술이야? 그럼 거절하라 그런 건가? 예, 제가 살짝 오해도 했었는데요. 이 거절은 정말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담대함도 필요하다. 무조건 그냥 유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따뜻하고 포옹하고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거절도 왜 이거를 잘라야 되는지, 이 제품을 왜 그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인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한테 직원을 날리는 사람을 다 싫어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사랑의 기반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아, 이렇게 거절의 기술도 관계십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구나. 저도 다시 이제 인지하게 됐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자기 극복 챕터인데 이거는 저는 그냥 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진짜 제 머리도 굉장히 변화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책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인지해서 저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고정된 시각이나 이런 머리 어떤 사고방식은 정말 깨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에 의해서 변화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변화하는 거. 내가 그냥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냥 거기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누가 성공을 하겠어? 아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당연히 떳떳하지. 왜 이거를 거부해? 이렇게 스스로, 내 스스로 계속 암시를 하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요? 성공할 때까지죠.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성공시키는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공할 때까지 이 극복은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유머인데 저도 사실은 유머 감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웃길지도 모르고 막 좋다고 하 웃거나 그런 것도 어려운 사람인데요. 여기서 유머는 진짜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세상도 품는다고 하잖아요. 애터미가 이제 전 세계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갖춘 회사가 애터미인데요.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그래도 남을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남을 조금이라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따뜻한 카리스마는 저절로 되지 않을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인연이더라고요. 매일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저는 진짜 경험하고 있는데요. 한 해 한 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1년 사업하고 1년 후 다르고 2년 후 다르고 3년 후 다르고 지금 현재 또 저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분들과의 만남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지만 아 그분도 내 진심을 알아주고 또 그 인연이 전 진짜 귀인이 돼서 끝까지 롱런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봤던 사람도 다시 보게 되고 또 옛날에 제가 바빠갖고 잊혀졌던 사람들 연락도 안 했던 사람들 다 서운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아 제가 죄송해요 그러고 다시 연락도 드리게 되고 제가 이제 이 관계십의 인연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진짜 인연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옆에 우리 스폰서님이 계실 수도 있고 파트너님이 계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손을 꽉 잡고 우리가 끝까지 가서 함께 성공을 이루는 데 애터미의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자 이런 부분을 또 저자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 챕터예요. 이
그 비전에 대한 거를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는데 따뜻한 카리스마의 진짜 핵이라고 할 만한 이 비전 제시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엊그제 이제 우리 본부장님들 본사에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를 다녀오면서 내가 이 강력한 비전을 나의 어떤 그런 안일함에 가려서 비전 제시를 못하고 있지 않나?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비전을 못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반성을 했던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이 비전 제시는 정말 이 카리스마가 겸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이 공유는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오늘 성공의 길 강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열심히 팔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의 노하우는 이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보다 중요한 게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 아마 애터미를 시작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 그래 내가 출발을 멋지게 해보고 애터미 정신이 이러하니 애터미가 핵심은 같이 함께 성공하는 팀워크잖아요. 완전 바깥일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애터미 본질을 다시 인지하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는 너무 결과가 차이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처럼 여기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는 리더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더 큰 리더가 돼서 진짜 세상을 품을 수 있게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챕터로 그런 메시지로 오늘 제 얘기를 들어봐 주십사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질 거고 애터미는 빛의 속도로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열린 시각으로 지금 오늘도 이 세미나가 매주 돌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 세미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분 앞으로 1년 후, 2년 후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요. 저도 준비를 했고 저도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범띠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따뜻한 카리스마 사실은 이미 다 갖고 계시죠? 다 겸비하셔서 그거를 거두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기대감 만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성공하시고요. 함께 진짜 정상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묘미 애터미인들은 다 아 진짜 멋진 리더구나. 다 따뜻하구나. 그리고 배품이 이루 말할 수도 없구나. 회장님의 정신이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참 멋진 세상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애터미 꼭 성공하고 싶고요. 진짜 다 성공자의 자리에서 우리 그랬노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멋진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냥 계속 떠들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기대치가 있어요.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내년 안에 또 다른 강주영과의 만남이 기대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은 또 인사도 해주시고요. 제가 사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제 이름은 강주영 PPO입니다. 그래서 몇 개 올려놓지도 않았지만요. 인사도 해주시고 저도 에버 신청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박나는 한 해 2022년 예, 함께 우리 스폰서 파트너 멋진 한 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강 강주영 스타마스터님의 강의를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귀한 인문학 강의를 한 강의 들은 것 같으시죠? 네, 애터미에는 제가 애터미를 이제 경험하면서 애터미 안에는 항상 이성현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 그리고 애터미의 굿모닝 애터미의 5분 더 인문학이라고 하는 코너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품위 있게 만들어줄 도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 달인의 기술이 되시면 얼마를 가져가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인간관계 달인이 되시면 월 1억 이상의 임페리얼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품위도 있어지고 돈도 월 1억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인문학과 함께 애터미 안에서 성장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터미를 검증해 보는 귀한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탑 그룹에서는요, 항상 그 유튜브 채널에 탑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 탑 그룹 안에 있는 여러 성공자님들께서 항상 많은 강의를 이제 업로드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친구도 추가해 보시고 그 안에서 다른 많은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고 추가로 정보를 받으시는 건 어떠신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애터미를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분배하는 만큼 애터미 안에서 굉장한 소득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일요 부업과 세미나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모두 마이크 켜시고요. 성공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